상위 1% 부자들은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엄청난 세금 할인을 받고 있어 조세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유층이 주로 사는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어서 조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 절차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한 달째 지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IMF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징수 가능 최대 세수의 48%만을 실제 세금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평균 63%인 저소득 국가보다도 크게 낮은데요. 그만큼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제대로 못 걷고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탈세를 하고 있거나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데도 봐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손쉽게 절세를 하거나 절세와 탈세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으로는 할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 1%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속 증여세제의 허점을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자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상속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세법은 부자들에게 참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때입니다. 이 경우 세법에는 할증률 30%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할증 과세율 30%, 언뜻 들으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해볼까요? 100억 원의 재산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내고 남는 몫은 54억 6천만 원. 아들이 이 54억 6천만 원을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면 즉 할아버지의 손자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제하고 31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똑같은 재산 100억 원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면 세법상 할증 과세율 30%를 적용해도 손자는 40억 8천만 원을 손해지게 됩니다. 한 세대를 건너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할증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세법의 취지지만 이 경우 실제로는 10억 원 가까이 세금이 할인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 같은 세법의 허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주식 부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도 기업의 창업주 등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손녀들에게 곧바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주식 부자가 급격히 는 게 이 세대 생략 증여가 크게 증가한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죠. 만주, 5만주 이런 요 정도 수준을 넘겨주고 세법에 본 말이죠. 만약에 시드의 주식이 있으면은요. 기존 주주일 경우에는 소득원이 생겨요. 소득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는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배당소득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주식을 혹시 증여나 이런 걸 하더라도 그 배당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이니까 이중과세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증대시키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되더라고. 법적 허점을 이용한 부자들의 세금 회피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도 할증 과세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쭉 해봤는데 저희가 상속 재산 1억인 경우, 5억인 경우, 10억인 경우, 또 50억, 100억 이상인 경우 쭉 해봤는데 상속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그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 이 할인되는 그 금액이 더 컸고 현재 이 말은 곧 현재의 할증 세율이 적정하지 못하다. 세대 생략 할증 과세율을 50%로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조세소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세 대상자들에 대한 급격한 세 부담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할 때 우리가
10년씩을 감안해서 우리가 30%로 정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세율 50%로 하게 되면 재부담이 과도해질 정도가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부자들이 흔히 쓰는 부담보증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고위공직자 후보들도 이런 편법을 써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금 없이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증여세는 2억 790만 원이지만 대출금 6억 원을 끼고 물려주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억 3,846만 원으로 7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당초 법의 취지는 빚까지 물려준 것이니 그만큼 세금을 덜어주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부모가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준다면 이건 탈세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거액의 대출금을 받고 그 이자와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해서 세금을 추징할 현실적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들이 직장 다니고 있고 연봉이 4, 5천만 원 되면 뭐 자기 돈으로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하고 뭐 뒤에서 부모가 대신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를 대충 확인할 길은 없다고 봐야죠. 또 기준시가가 모호한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세무사들은 감정평가사를 끼고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세무사와 함께 일하는 감정평가사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낮게 잡아주면 증여가액을 낮춰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세무사들의 일반적인 마케팅 수단이 됐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랑 그 작업을 해서 증여가액을 낮출 수가 있을 수 있어요. 편법 탈세와 합법적인 절세 사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정부가 법적 허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놓으니 상위 1%의 부자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른바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불신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조세제도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민이나 중산층이 주로 사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그동안 과표를 꾸준히 현실화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실제 시장가격, 즉 시세의 7, 80%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주로 재벌들과 부유한 정치인들이 사는 고급 단독주택들의 경우는 시세의 절반 정도의 과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약 고급 단독주택들이 아파트처럼 재산세를 낸다면 지금보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세련된 가구로 꾸며진 실내. 드라마 속에 묘사된 재벌들의 집은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실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은 서울 이태원동과 한남동 등에 단독주택을 두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비교적 사생활이 보장되는 데다 공동주택에 비해 재산세도 상대적으로 덜 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기준시가를 책정해 발표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이 기준시가는 이미 시세의 70%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10% 20% 그러니까 한 뭐 90%는 반영하고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80% 정도? 그러나 부유층이 주로 사는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는 여전히 시세보다 훨씬 낮은 비현실적인 기준시가를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49억 원. 하지만 이 집의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이태원 지역 고급 주택가의 시세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수준.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는 이건희 회장 집의 시세는 건물의 가치를 빼고도 땅값만 26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공시한 가격 149억 원은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과표가 이렇게 낮게 책정되니 당연히 이건희 회장이 내는 재산세도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처럼 시세의 70% 이상을 적용했다면 이건희 회장은 현재의 재산세인 1억 8천만 원보다 5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해마다 더 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 부부는 이 이태원동의 자택 말고도 공시가격이 100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을 3채나 더 갖고 있습니다. 4채 모두 과표가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덕에 이건희 회장 부부는 연간 1억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고급 단독주택에 대한 정부의 기준 시가가 턱없이 낮다는 사실은 현재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SK 최태현 회장이 지난 2013년 말 논현동 자택을 처분할 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때 공개된 최 회장의 논현동 주택 실거래가는 82억 원이었지만 당시 기준 시가는 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세의 절반에 그친 겁니다. 네. 공동주택과 비슷한 기준 시가를 적용했다면 최태원 회장에게 연간 약 1,70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더 걷어들일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해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른 재벌과 전현직 대통령이 소유한 단독주택들도 비슷했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자택의 시세는 각각 58억 원과 116억 원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의 공시가격은 역시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기준 시가도 마찬가지로 50%대의 시세 반영률을 보였습니다. 이 네 군데 단독주택에서만 연간 7천만 원이 넘는 재산세를 더 거둘 수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급 단독주택에 사는 부자들에겐 낮은 과표의 재산세를,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더 높은 과표의 재산세를 내게 하는 게 이 정부의 조세 정책인 셈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잘 되지 않아 기준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 들과 형평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뭐 단기간에 막 한 번에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게 세수랑도 연관되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세수 담당은 아니지만은 또 의식은 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급 단독주택의 지나치게 낮은 과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시민단체의 말은 다릅니다. 정부가 진짜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준비를 해왔었고 할 수 있고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이걸 뭐 최근에 용역을 발주하긴 했지만 그 용역이 과연 진짜로 하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결국 용역 결과를 봤을 때 당장 도입은 무리가 있다라는 걸 위한 만들어진 용역인지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고 있고 결국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이런 조세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유 있는 부자가 좀 더 많이 내고 어려운 서민은 좀 더 적게 내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 정의입니다. 그러나 고급 단독주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과표 현실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겠죠. 안 올리는 뭔 힘이 있겠죠. 우리 서민들이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냥 못하는 그 힘.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아빠 나왔어. 아빠 그동안 잘 지냈어? 아빠 아주 많이 보고 싶었어. 할 일을 해야 먼 훗날 미지를 만나서도 한날도 바닷속에서 외롭게 했던 시간들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날인데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이별이 와서 너무 미안해서 이별하고 말도 못했는데 그 미안한 마음 책으로 나온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창현이가 알아주지 않을까. 엄마의 진심을. 꿈에 어떤 분이 주검이 되어온 딸아이를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켜주더군요. 화면 쓰겠다는 아이들과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단에 대기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일어나더니 너무나 고통스럽게 펄펄 뛰며 대굴대굴 구르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을 마감한 딸을 품에 안고서 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울부짖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무엇보다도 잔들 잊지 말아달라는, 꼭 기억해달라는 아이의 소망이 담긴 것이겠지요. 공식 출범도 못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당 추천 조사위원이 내부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파견 공무원들을 독단적으로 철수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해수부 공무원이 조사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한 달째 지연시켜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 준비단 사무실이 한창 일할 시간인데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난 23일부터 파견 공무원 4명이 각 부처로 돌아가고 여당 측 민간 전문가 3명도 출근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온 조대환 부위원장이 조사위원 전체 회의의 합의를 뒤집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간 전문가 분들 7분만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위원장께서 직접 전화로 복귀 명령을 취소하거나 재파견 요청을 하셨고 월요일 날 정식 공문을 보냈고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보다 더 황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7일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 17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 요청 공문과 관련 서류들을 왜 보내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조차 그쪽으로 안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네요. 예, 예, 예. 뭐 저희들은 못한 거죠. 그냥 청와대에서 임명 절차 뭐 검증 내지는 뭐 날짜를 못 잡은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죠. 상임위원단들도 굉장히 황당하셨겠어요. 그렇죠. 조사위원 17명이 모두 확정된 건 국회 여야의 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와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대법원 등은 각각 추천한 조사위원에 대한 인사 관련 서류들을 12월 30일까지 주무부처인 해수부로 모두 보냈습니다. 해수부가 이 서류들을 첨부한 임명 요청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청와대로 결재가 올라가는 절차였는데 무엇 때문인지 해수부가 이걸 그냥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당초 지난 1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대통령 임명장 수여가 한 달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도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었던 당사자는 준비단에 파견됐다가 해수부로 돌아간 김남규 서기관. 임명 요청에 필요한 조사위원들의 인사 서류들까지 모조리 들고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해수부에서 하시는 일은 사실은 그 관련 서류들만 모아서 인사혁신처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래 넘길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필요한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그 인사 문제에 대한 문제는 아 저 세상 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러나 준비단 활동 초기에 1월 중순이면 대통령 임명장 수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던 사람은 바로 김남규 서기관이었습니다. 김 서기관을 해수부로 돌려보내 결과적으로 임명 절차 중단 사태를 빚은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통상 2주 안에 될 거라고 예상이 됐던 게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조상의 침해입니다. 불법이에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들어가세요. 설립 준비단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아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통합 전산망 접근 권한이 없어 대통령 임명 요청 공문을 작성할 수도 발송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직제나 예산을 저희가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려면 역시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무원 이름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들이 복귀를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설립 준비 행위 자체가 지금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해수부가 조사위원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이를 빌미로 특별조사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는 등 조직적 발목 잡기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세월호 조사위의 설립 준비단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는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채 설치한 불법 유령 조직이므로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공식 출범도 못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특정 세력의 조직적 방해 행위로 휘청이는 사이 유가족들은 실종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한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면서 팽목항을 향해 닷새째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국민들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고 자원 외교는 노무현 정부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대북 접촉 과정의 민감한 부분을 밝히거나 중국 정상과의 대화에서 지극히 예민한 부분을 공개해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책임자들이 모두 바뀌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단절되는 게 안타깝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는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기록을 남긴다면 퇴임 시 자신의 정부가 생산한 기록을 후임 정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단 한 건의 비밀 기록물도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비밀 기록물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묶어서 이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밀 기록물은 비밀 취급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열람을 할 수 있는 반면 지정 기록물은 아예 볼 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15년간은 다음 정부가 자신들의 기록을 볼 수 없도록 봉인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회고록을 출판하면서 국정의 연속성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과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회고록을 쓴 것인지 혹시 청와대에서 무단으로 빼간 국정 기록은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료 유출 관련 조사를 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에 그렇게 자신이 있다는 글을
즉시 소환해서 철두철미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는 거의 예상했던 부분이라 크게 당황스럽진 않고요. 이제 처음에 원심 나왔을 때 좀 의아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이 정도까지 문제를 삼는구나. 재심까지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어떻게 쓸지 뭐 생각도 좀 했고. 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담담합니다. 회사에서 막 제가 무슨 정파적 주장을 해서 유명세를 탔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를 썼던데 유명세를 만들어준 건 제가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고를 해서 유명세를 했거든요.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언론사는 정권이 조금이라도 잘못의 여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차게 까는 게 언론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제기하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지금 MBC에게 이제 이런 모습에 분노하고 화내고 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한테는 정말 MBC가 너무 많은 신뢰를 잃고 있구나.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요. 또 MBC 그 당시 세월호 보도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저희가 안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숨죽이고 그냥 생활의 문제 때문에 마냥 손 놓고 있고 그게 아닌데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갈등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선배들은 사실 좀 제 걱정을 그냥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를 좀 많이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게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많이 좀 가슴 아파하시고 좀 저는 좀 이렇게 오히려 그냥 담담하게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선배들은 이제 술도 먹고 뭐 눈물 흘리고 선배님도 듣고 그런 모습도 사실 그런 게 또